오늘은 베리 오랜만 이제 몇 번 정도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접촉을 하셨던 더 이상 고통받으시지 않게 제가 드디어 다시 봤습니다. 아 진짜 오래 걸렸어요. 하이 KVM 프리 어셈블 미리 조립된 $250에 배송비 $51.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배대지로 보낸 거고 배대지에서도 추가적으로 배송비랑 이제 막 관세가 나왔습니다. 대충 좀 비싸요. 저번에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을 설치를 했죠. 근데 이제 전원 관리만 돼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원을 껐다 켜면 웬만하면 윈도우까지는 진입이 되는데 그 윈도우 진입이 된 이후에 원격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를 했거나 아니면 특정 인터넷이 안 되는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아무튼 전원 관리 시스템 말고 뭐가 또 들어가야 된다?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컴 있죠? 제가 이제 방송 시스템에 쓰는 투컴 시스템이 이제 캡처보드로 화면을 받아서 그쪽 뭐 OBS나 이런 데서 화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운드도 넘어오고 근데 추가적으로 키보드를 그러니까 컨트롤 자체도 원격으로 해야 되니까 메인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원격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게 그것까지 연결을 지원하는 장비를 구매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KVM이죠. 오프라인에서는 KVM이고 얘는 거기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KVM over IP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KVM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상용 장비가 있어요. A10이나 그런 데서 상용 장비가 있는데 가격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한 대라고 하면 그래도 사겠는데 여기 이제 PC마다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또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얘를 PC마다 한 대씩 돕는 것도 가격이 나름 나가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요거 하나에다가 KVM 스위치를 또 장착을 할 겁니다. 그냥 KVM 스위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걸로는 한 대밖에 보지 못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개발자가 무려 전환을 할 수 있게 여기서 USB로 연결을 해가지고 전환을 할 수 있게 이 KVM 포트에 그게 있습니다. 스위치에 USB 서비스 포트라고 해야 되나? 신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KVM에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PC 전환이 가능하고 바뀐 전환 PC에서 마우스 키보드 컨트롤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정보가 인터넷에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국내에서는 살짝 쓰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해외에서도 그 공식 자료 빼고는 딱히 자료가 없어서 사실 실험용인데 저도 될지 몰라요. 오늘 안 될 수 일단은 됐으면 좋겠어서 사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KVM 스위치이기 때문에 HDMI 포트로 되는 KVM 스위치고요. HDMI 포트 4개, USB 포트 4개 지원을 하고요. USB 3.0이죠. 그리고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를 여기다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 HDMI, 그리고 전원 포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면에도 USB 3.0 포트가 하나가 있고 IR, 이건 이제 리모컨이죠. 기본 IR이 있긴 한데 아래 놔두고 뭐 뺏어 쓰거나 할 때 이런 걸 쓰겠죠. 그리고 인풋 셀렉트 해줄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제 핵심이죠. 사운드 뽑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끼고 옆에 FW 컨트롤, 펌웨어 컨트롤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포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포트로 USB로 신호를 전달해가지고 이 인풋을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몰라요, 되는지. 제품 이름은 이지쿠의 HDMI 2.0 KVM 스위치 4인 1아웃. 포장이 나름 깔끔하네요. 어댑터 들어있고 어댑터에 혹시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여기 리모컨이 있고요. 그리고 제 눈앞에도 돼지코가 하나 보이긴 하네요. 여기 이제 케이블이 있습니다. USB A to A 케이블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이거가 이제 뭐다? 각 PC에 USB 연결해야 이게 키보드 마우스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개가 들어있고 USB A to A 케이블이 있습니다. 네? 왜? 키보드 마우스 와이어리스 리시버. 아, 바로 옆에 붙이면 이제 신호 간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뽑아서 써라. 무서우면은 이렇게 뽑아서 센스. 이렇게 들어있고요. 키보드 마우스 그냥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면 되고 HDMI 케이블은 일단은 좀 있는 거 쓰면 되죠. 기본 있는 거 쓰고 하나가 아마 제가 갖고 왔을 겁니다. 마이크론 전 그냥 HDMI였네요. 얘도 풀 사이즈 HDMI 고 파이 케이블이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도 USB가 있고 여기 ATX라고 돼 있는 포트가 있고 그리고 USB 3.0 포트 두 개, 2.0 포트 두 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전원 제어 포트는 저희는 쓸 일이 없다. 왜? 전원 제어 시스템은 저걸 사용을 할 거고 왜냐면 전원 제어 시스템을 쓰려고 얘는 지금 단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하나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대밖에 제어가 안 됩니다. 저희는 뭐다? 선택키를 이용해서 컴퓨터
컴퓨터를 화면을 보고 움직이는 거는 총 4대까지 설치를 하고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가 한 개당 8대였죠. 제어를 지금 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PC가 6대가 있는데 이 중에 총 4대만 기본적으로 연결을 할 거고 이 파이 케이블링 같은 경우도 전원이 있겠죠? RJ45 UTB 케이블 꼽혀가지고 이렇게 전원 제어 연결할 수 있는 저희가 원래 설치했던 그거랑 사실상 동일한 방식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안 써도 됩니다. 개별 제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사용할 케이블들이 있고요. 이거 전원 같이 안 들어있는 거였나요? 아, 전원을 샀어야 됐다. 그리고 이 펌웨어 컨트롤에서 얘 USB 연결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만 미리 하고 있어야겠네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USB 있잖아요. 저 컴퓨터들이랑 이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뽑아놔야겠네요. 근데 HDMI 연결할 때 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네. 까먹기만 해야겠네요. 오, 여기인가요? 네. 컴퓨저. 짜란! 아니, 오프라인으로 사실상 하이마트보다 나은데요? 컴퓨터.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일단 연결했습니다. 뒤에 1, 2, 3, 4번 포트에는 각 컴퓨터 USB 포트랑 HDMI 연결했고 옆에 여기 이제 HDMI랑 여기 뒤에 이제 HDMI 아웃이랑 연결해서 KVM에서 디스플레이 볼 수 있겠고 바이 KVM C포트에서 뒤에 USB 마우스 인포트 있는 데로 연결을 해서 일단은 컨트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적혀있길래 그렇게 했고요. 옆에 키보드 USB 연결하는데 그리고 전원, 마우스 그리고 하나는 옆에 이제 KVM에 제어할 수 있는 포트에 마이크로 USB로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연결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은 잡히네요. DHCP 된다는 소리죠? 도 기본이 뭐죠? 어드민인가요? 루트인가요?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물어보실 것 같아서. 어드민 아니면 야 유저 어 어드민 아 와 역시 역시 국룰 어드민 아, 이제 나머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을 좀 할 게 있네요. 기본 가지고는 한 개당 한 개만 쓰는 그 셋업이 돼 있는 거라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파이KVM 사이트에 있는 파일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복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라인만 프로토콜 2라고 그것만 이제 추가만 하면은 그거하고 재부팅하면 된대요. 아니 그러면 그걸 하면 이제 다시 KVM 스크린으로 가면 된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나가죠 여기서? 그냥 페이지를 다시 띄우면 되려나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KVM. 와. 오!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아요. 잘 뜹니다. 1280x720으로 이제 뜨고요. 전 지금 원격을 들어온 겁니다. 오, 이게 전환이 생각보다 엄청 잘 되네요. 여기서 전환을 하면은 선택기에서 전환이 바로 됩니다. 여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여기 다 되는 것도 나오고, 프레임, 이것도 뭐 다 올릴 수가 있네요.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한데 이 정도만 사용해도 솔직히 충분할 것 같고 이걸 쓰는 건 이걸로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바이오스부터 윈도우까지 정상적으로 접속이 돼 그러니까 다른 원격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얘는 화질이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PC들은 다 작동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살짝 여기 들어오고 이제 파생까지만 접속이 되는 거 확인만 해주면 끝이에요. 네, 일단 원격을 빼고요. 원격 말고 네이티브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PC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 잘 됩니다. 그러네요, 너무 좋아. 한 개로 무려 4개나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 일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아 무섭다. 집에서 자택에 최고의 업무 환경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이KVM이 안 물려있는 두 개의 PC 가지고 파이KVM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셋업을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혹시나 죽으면은 외부에서 접속을 해야 되니까 포트 포워딩을 하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불안한 건 포트 포워딩을 하면 외부를 여는 거기 때문에 비번을 빠지지 않아요? 그쵸, 비번을 바꿔야죠. 오케이, 일단은 비번은 바꿨고 나중에 뭐 사용자 추가해서 관리자 다른 사람 쓸 사람이 있으면은 하게 만드는 걸로 하고 저는 이대로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번을 바꿨고 그럼 이제 이 외부 포트 포워딩을 해서 제가 외부 PC에서 접촉이 가능해요. 혹시나 이제 이 PC가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는 해야 되니까 라우터로 들어갑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희 외부 IP에 네. 포트를 여기 할당하는 지금 IP로 접속을 하면 여기로 네. 접속이 그럼 이거는 보이면 절대 안 되겠네요. 제가 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혼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죠?
요 휴대폰에서도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외부에서 고칠 수 있다. 끝났습니다. 야씨 이제 하드웨어적인 연결이 막 케이블이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부를 일은 없겠네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실 옮기고 걷다가 이제 렉 박아서 다 옮기고 나머지 두 개까지 추가를 하면은 끝납니다. 거기에 PC 두 개 추가 딱 해서 8대. 좋네요. 얘가 이제 8대까지 세팅 가능하니까. 왜냐면 파이 KVM은 전원 관리는 한 대밖에 안 돼서 선택기랑 오프라인 KVM 장비 레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물려서 쓸 수는 있죠. 전원이 안 된다. 하지만 전원은 이 친구가 된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저희가 3D 프린터로 케이스 하나에 해가지고 만들면은 뭐다? 딱 한 개의 장비로 아 있죠. 8KVM 두 대 엮어서 써야겠네요. 진짜 많이 절약한 거네요 사실상. 그쵸. 그래서 이제 딱딱 봐가지고 이렇게 슬롯형 시스템으로 만들면은 되지 않을까. 8KVM 저것도 사실상 오픈소스 돼 있어서 케이스 따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 네, 프린터로? 직접 빌드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저 굳이 헷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추가 빌드에서 만일에 되면은 저것도 8대까지 또 세팅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택기가 8인이 이게 네. 되는 친구가 있어야겠지만 저는 이제 호리님한테 한번 네. 만일에 그렇게 되면 8KVM 하나로 8대 컨트롤 전원까지 그거 하나 세트가 100만원도 안 하는.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만드는 걸로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네요. 몇 시지? 7시. 예상보다는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졌지만 그건 이제 마이 미스테이크. 한 큐에 끝나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샌드위치라 이게 참... 아, 2세대? 네, 애매하죠. 누구나 가져가면 되지만 이렇게 16개. 한 20개쯤 되네요. 아, 예. CPU 한 20개쯤이랑 램이랑 가지고 갑니다. 선물은 나중에 가져가서 컨텐츠 다른 데 쓰는 걸로.